아이고, 화나다. 네, 화난데 내면은 깜깜해. 맞아요. 음악으로 표현하면은 혼자 걷는 발라드다. 발라드. 나이는 이제 찼어요. 우리가 몇이야? 나이만 얘기해봐. 내가 나이 계산해. 45시죠. 45, 그지? 나이는 찼다. 아직도 소녀 감상이다. 나는 철이 안 들었나 안 들었나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근데 철이 안된게 아니라 내 상황이 그래. 내 상황이 항상 갈증이 있죠. 나는 사주에 쉽게 얘기하면 본인은 처음부터 첫 단추 잘못 꼈어. 그냥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본인 사주도 여기는 크게 사주가 뭐몇개안 나눠져요. 뭐 스승 가르치는 사주 있고 장사꾼 사주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뭐 대기업 들어갈 사주 있고 직원 사주 있고 장사꾼 사주 있고 또는 땡중 사주 있고 뭐 크게 하면 10개도 안될수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서 딱 보면은 예 내가 그 소녀 감상이라 했잖아. 소녀 감상으로 아이들하고 좀 섞여서 가르치는 사주로 갔으면 좋았어. 처음부터 교육대나 이런 데 가서 차라리 내가 사대를 나와서 이렇게 선생길을 쭉 걸었으면은 지금 시집 아직 안 갔어요, 그죠? 시집도 가고 애는 모르겠다. 그냥 사주에 본인이 시집을 갔어도 자궁이 약해요, 보지. 약하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임신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산부인과에서 검사 같은 거는 좀 자주 하세요, 주기적으로. 보통 결혼을 하면 자주 가는데 처녀 때는 또 자주 안 가잖아. 아직도 처녀니까 본인은. 주기적으로 가서 보내게 줬다. 왜냐면 여기가 약하고 본인이 아파도 내가 무슨 병에 걸려도 여기야. 알았죠? 그리고 등은 쉬었다잉. 그러니까는 자세 똑바로 앉으세요. 항상 척추 때문에 나중에 고생할 수 있다. 뭐 측만증까지는 가지 않아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건방지게 앉아서 똑바로 앉으라는 소리 한거 아니야. 본인 건강 생각해서 네. 똑바로 앉으라고 한 거야. 근데 첫 단추가 그렇게 꼈으면 좋았어. 사대를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니까 조금 한 박자 쉬었던 것이 너무 여유를 가졌다. 그러다가 급한 대로 들어간 것에서 너무 또 오래 있었다. 내 말이 아마 뭔 말인지 알아들을 거야. 본인 인생을 통틀어서 조곤조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질문해도 돼요. 근데 현재 또다시 두드린다. 어디를? 나라를. 그죠? 나랏밥을 조여하고 조여하고 좀 두들기고 있잖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걸 두들기고 있어요? 지금 갈증 내고 있는 거. 지금 현재 가장 직업적인 것보다 아빠요. 아빠? 예. 아빠? 네. 응, 얘기해 봐요. 지금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엄마 아빠거든요. 부모님? 예. 20년 동안 별거를 하는데도 이혼을 안 해줘요. 아, 두 분이 별거를 하는데 예. 이혼을 엄마가 이혼을 안 해줘요. 안 해준다? 그 엄마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조금만 줄여도 뭐 아빠가 크게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가면 제가 좀 편해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가장 힘든 게 그거. 지금 아버지 때문에 아빠 돌보지 않으면 내가 좀더 편하지 않을까. 아, 본인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으니까, 에, 에. 그냥 어머니가 이혼만 해줘도 아버지가 어느 정도 좀 기관에서 뭐 돌봄을 받아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혼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지금 본인이 힘들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첫 번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그냥 생년월일만 돼봐요. 지금 호적에는 48인데, 제가 듣기로는 46이라고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생일은 언제? 호적상이요? 호적상밖에 모르니까 1, 2, 2, 8. 정확한 사주는 안 나와도 본인 부모로 나오니까. 일단 아버지는 내가 보기에는 뭐 아직 노인이지만 창창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돌보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지금 어떻게 돌보고 있어요, 아버지를? 직장 다니면서.
직장 다닐 때는 뭐 알아서 챙겨 먹으니까 건강 상태가 병원 가면 맨날 지적만 당해요. 그 제가 돌봐주면 조금 나아지고. 어디 변명이 있어요? 아,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뭐 폐질환도 좀 있고. 근데 뭐 폐암이 걸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도 다니고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공시 준비해서 집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보호자를 꼭 찾더라고요. 그리고 뭐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으면서 뭐 이러래요. 그거 제가 다 챙겨줘야 되고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죠. 그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저만이 되잖아요. 아버지는 일단 명이 길다. 응? 엄마도 길어요. 외할머니가 91살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보기엔 양부모가 명은 길어. 응. 그런데 이제 뭐 어머니하고 뭐 거의 내가 보기엔 왼수다. 본인도.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엄마 명 길든 짧든 본인하고 상관없다. 근데 뭐 지금 엄마가 또 일찍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뭐 보호 대상,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 바람이고, 그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냐면 어머니도 오래 사셔. 근데 아버지 내가 보기에는 예, 90 가까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지금 골골하다고 뭐 당이 있고 뭐 이게 달달했잖아.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명줄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부모 모시는 거에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잖아. 네. 그지? 네. 미치겠거잉? 저는 그거 하나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나룻밥 먹으려고 공부하려고 지금 두드리고 있고잉? 네. 그러니까 공부해서 나룻밥 먹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아버지 쪽에서 오늘 스트레스가 좀 덜하겠어? 아니면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죠? 네. 어, 됐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을 연말, 연초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변호사를 뭐 만나보거나 뭐 본격적으로 준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디를 가도 안 헤어진대요. 어디에 봐도 안 해주는 그 점사가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예, 제가 소송을 하는데도요. 안 돼. 아버지의 의사와, 응? 어머니의 지금 그 의사, 이게 방향이 적극적으로 되고, 뭐, 둘이 다 안 사는 거냐, 끝나겠지만. 네. 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그냥 꾹 움켜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아버지는 흩하고, 응? 아빠는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안 해주는 거다. 좋아.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또 독하게 또 막 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냥 본인만 그냥 대화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적극적인 사람이 없는 거잖아. 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부모 이혼을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송을 할 거거든요. 연말 연초. 어딜 가도 안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왜요? 소송해도 안 먹힐 것 같아. 아니 소송은 돈 주고 손소송을 하는데도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중도 하차, 중도 하차가 많을 것 같아. 아버지 있지? 네. 아버지가 제정신을 갖고 있다 내가 지금 비춰지는 게 본인하고 아버지 생각이 달라요. 제정신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좀 가까스로 해서 엄마하고 어떤 충돌이 있거나 어떤 얘기가 있거나 그러면 또 돌아선다? 그걸 어떻게 볼래?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 봐봐. 그걸 어떻게 볼래? 본인이 순통주예요. 냅둬. 다 된 밥에 재료 뿌리는 게 아버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본인이 무슨 수로 갖다가 그걸 찢어내. 법이 무슨 수로 갖다가 그걸 찢어내. 내가 죽겠으니까 우리 부모 좀 찢어주세요 라고 해도 이들이 엎어버리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비치거든요. 안 된다. 그러면은 기껏 고생해놓고 나중에 도루아묵 돼버리면은 더 힘들잖아. 내가 시킨 대로 해봐. 본인이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죠? 응? 그럼 아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시험만 합격해도 내가 지금 그나마 숨 쉬겠다 이거잖아. 네. 예. 올해는 힘들다. 알았어. 올해는 나가려 됐어요. 내년은 반드시 돼. 저도 내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공부할 돈도 없고 체력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은 그래도 늦은 밥이라도 나룻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내년은 되니까 올해 아버지 이혼하고 뭐하고 소송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요? 네. 안 된다니까. 아니 소송을 하는데도 왜 안 돼요? 돈 들여서 소송을 하는데. 돈 들여서 소송하는데 자기네가 더 엎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본인들이 엎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아버지가. 지금 겉모습은 나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안 해주는 거다라고 했지만 그게 속
진짜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된 밥을 재뿌리게 되면 본인이 완전 산나무 쓰러진다. 쓰러져 본인도. 오히려 이 노인네들보다 본인이 더 힘들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래 그렇다고 뭐 부모를 버려라 뭐해라 할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그냥 그거는 본인의 지금 업이다 생각을 하고 그나마 이 업을 입고 가면서도 내가 얘기해주잖아 내년에 시험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있을 거라면 삶에 그러다 빛이 들어오니까 좀 어떻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또 잘 해나가겠지라는 게 비춰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이혼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당신, 그것 때문에 당신이 더 죽어나갔어. 알았죠? 응.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은 안 헤어져. 당신 부모님들은 내가 보기에는 당신 괴롭힐 만큼 괴롭히고 나서 찢어질 수 있어. 사별이야. 알았죠? 지금도 모자라요. 이만큼 그랬는데도. 나도 모르겠다. 어? 아무리 떨어져 있다가도 만약 본인 소송대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 아버지가 갔다 가지고 에 돌아서 버리면 돌아와도 되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그리고 본인은 시집은 이왕 늦었잖아. 그지? 아마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고도 가기 싫을 거다. 지긋지긋해가지고. 근데 본인 사주에는 절대 내가 내년에 관을 쓴다 그랬죠. 쓰고 나면 절대 신랑감도 관을 쓴 사람을 택할 거 아니면 절대 하지 말아요. 아니면은 관을 쓴 사람을 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보통 사람 택하잖아? 관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본인한테 크게 작용을 하거든. 대신 신랑도 그걸 쓰고 있어야지 본인이 안전한데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진짜 저기서 똥을 퍼도 공무원이잖아. 그지? 쉽게 얘기해서 환경면이죠. 뭐 대단해요. 뭐 얼굴도 잘 바꾸면 잘 살고. 그죠? 저희 집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낫지. 아무리 호되 멀쩡한 누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당신 관 벗긴다. 뭔지 알겠어요? 그냥 절대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왜 남자 복이 진짜 없어? 응? 아,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고. 응? 하지만 굳이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라. 안 그랬다면 당신 힘들게 쓴 관 또 벗겨놓는다. 그게 아무리 세무사라도 하지 마라.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럼 될 것 같고 부모님 이혼은 이제 오늘부터 신경 뚝 소송 비나 아끼세요. 그거마저 다 해놨는데 거기서 엎어지면은 본인 뒷목 잡고 쓰러진다. 알았죠? 가까이 볼게. 맞습니다. 아유, 아니. 진짜 고맙습니다. 내년에 합격이야. 합격하면 나한테 전화 좀 해봐. 진짜 올게요, 진짜. 와요? 아, 알겠어요. 거기까지 볼게요. 네.